상현TV님께서 예, 헐 나랑 똑같네요. 나도 조금이라도 화나면 샷건 치거나 욕했었는데 전에는 화를 좀 참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. 요즘엔 제가 14살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구 그렇지 14살이면 많이 힘들 때야. 맞아 옛날엔 안 그랬지. 맞아 옛날엔 안 그랬어. 모든 게 세상이 맑아 보이고 세상 모두가 다 나를 위해 활짝 웃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14살쯤 되면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서서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생기고 모두가 내 편이 아닌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하지요. 힘내세요. 가장 힘든 시절. 좀 있으면 이제 뭐 군대도 가고 이제 결혼도 할 나이인데 뭐 부럽다. 부러워. 14살 부러워. 자면 안 되는데 섭님 정아 안 자고 다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. 어떻게 해야 안 잘까? 어? 일어나세요. 눈을 뜨세요. 아직은 잘 시간이 아니에요. 자, 눈을 뜨시고 번쩍 뜨시고 세수 한번 하고 오시고 예. 용사여 눈을 뜨세요. 박자 잘 타시네요. 그냥 옛날 박자지 뭐. 통금 경보인 줄 알았어요. 방금 뭔가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용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. 오늘도 맑은 시계, 정확한 시계, 왓썹 시계가 자정을 알립니다. 띵! 자정이네요. 자, 청소년분들은 지금 바로 주무시고요. 성인분들은 좀 더 계셔도 됩니다. 그리고 내일 일 나가시는 분들도 일찍 주무셔야겠죠. 자, 12시 넘어서 자면 키가 안 커요. 네. 내일 또 학교 가서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성적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시겠지? 그러면서 그냥 속상해만 하시면 다행이지만 최신형 게임기를 닌텐도 그냥 스위치를 사줄 수 있는디 성적이 떨어져갖고 그것을 놓쳐버린다.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못한다. 결국 누구 손에? 내 손에다. 일찍 주무셔요. 밤에 잠 안 자면 옆으로만 커요. 그래. 왓썹님처럼 된다. 잠 안 자고 먹고 막 늦게 자고 이러면 왓썹이 형님처럼 된다. 물론 이 형님은 위로도 커요. 왜냐? 일찍 먹고 일찍 잤으니까. 키도 크고 옆으로도 크고 다 컸다. 골고루 컸다. 요새 고기 배달하는 집도 많던데요? 인플라사 시술 받고 왔는데 삼겹살이라니요. 삼겹살 녹여 먹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얼마나 경제적입니까? 입안에 딱 넣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삼겹살의 향이 쫙 나면서 그래서 침이 막 계속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그 침을 계속 삼켜. 계속 삼켜. 언젠가 녹겠지. 아밀라제로 분해하는 아밀라제의 힘을 믿습니다. 네. 아밀라제 할 수 있다. 너도 녹일 수 있다. 아, 또 진지 빠신다 또. 아밀라제는 전분을 분해하는 거라 육류는 분해가 힘들어요. 교우시겠습니다. 많이 하셔서 죄송합니다. 제가 1도 몰라서 스미바색 스바미색 그거 같지 않아요? 온라인 게임 하면서 야 너 이 똑바로 안 해? 그래서 막 부모님 막 안부를 물어봐. 야 너 몇 살이야? 나 13살이다 왜? 이 자식이 형 26이거든? 아이 나이 많이 먹어서 좋겠다 이 늙은아. 아 아니 위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요. 아 스무룩 하지 마. 우리 방송에서 그런 걸 스무룩 해서는 안 돼. 강해져야 해. 연탄가스 본드 냄새, 석유 냄새, 페인트 냄새 좋아하는 위린. 기생충 있어서 그런다. 네 뱃속에 생충이가 밥 줘요 하니까 이게 냄새가 좋은 것이요. 옛날에 그런 얘기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. 연탄가스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요. 저희 외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보일러 개발하신 분이래요. 아 그래요? 우와 우리 외할아버지 콘덴싱 만들어요 이거야? 우와 멋있다. 그거잖아. 지금 다들 주무시나요? 내가 또 이거 너무 내가 풀벌레 소리 해놨어. 심쿵 일어나세요. 네 찍
일어나세요. 채팅이 안 올라와서 한번 깨워드렸습니다. 예. 변덕쟁이가 아니라 이게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채팅 치실 분들은 채팅을 쳐야 저도 계속 말을 하고 방송이 이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야 주무시는 분들도 또 주무시고 들으며 자라면 아니야 잘 사람만 자고 들으면서 자는 건 좋은데 다 자면 싫어. 그런 게 있어. 들으면서 자는 건 좋지만 다 자는 건 싫어. 적당히 채팅해. 놀라서 그림 그리다 훅 그어버렸잖아요. 컨트롤 Z 눌러. 그러면 여러분끼리 이게 뽑기를 하든가 제비뽑기 해갖고 오늘은 제가 잘게요. 아니 저번에도 주무셨잖아요. 아이고 제비뽑기에서 뽑힌 걸 어쩌랍니까? 그러면 좋은 거 뽑으시든가. 제비뽑기를 해 들어오기 전에 모여갖고 이렇게 채팅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분들 많으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. 주무실 분들은 다시 주무시고요. 나중에 우리가 그래 언젠가는 그래 죽을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. 그럼 내가 저승 가서 저승에서 인터넷 또 있겠지 저승이. 거기서 또 방송할게요. 오셔요. 그럼 내가 이제 뭐 상주 할머니 또 뵙고 많은 분들 뵙고 내가 또 인터뷰도 하고 하려니까 여러분들은 노잣돈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 예. 아 노잣돈 3,000원 선물. 아 김첨진님 감사합니다. 이러면서 저승에서도 나는 핵인싸다. 은유님 아들아 나 왓섭님 후원해야 되니깨니 노잣돈 두둑히 넣으다오. 이제 이 세상 방송이 아니다 지금. 저희 언니가 좀 그래요. 지금 쓰는 이야기도 사실 섭님과 배배님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올릴까 말까 허락받으려고요. 그냥 올리세요. 올리는 거는 막 올리세요. 잠별이님이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제 언니분은 막 얘기하실 거 아니야. 그러면 이제 잠별이님이 받아 적으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옮겨 적으시면서 잠별이 필터, 그 다음에 이제 배배님께서 수정하시면서 배배 필터, 마지막에 왓츠앱이 더빙하면서 거르는 최종 이제 완전히 그냥 순수한 그 진한 그 시원한 물, 그 뭐라 그랬어 그거, 그 우물물 그 물이 되는 것이다. 베베 필터 어감이 너무 귀여워요. 왠지 사고 싶죠. 왠지 우리 아이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 같죠. 베베 필터. 항상 재미있게 들어서 후원하려고 하는데 결제 에러만 떠요. 다음에 해결해서 할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김신수님 기억해 놓겠습니다. 적어놔라 김신수님 다음에 후원하신단다. 아이 김신수님 결제 오류 다음에 후원. 이번 월요일날 면접 봤습니다. 잘 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하게 됐어요. 면접 보기 전날 정말 긴장 많이 됐었는데 섭님의 약반 방송 덕분인지 긴장도 많이 풀어지고 했네. 감사합니다. 아유 한여름님 축하합니다. 아 축하합니다. 자 이제 그러면 자 언제부터 출근이라고? 한여름님 약반 방송 듣고 아니 나 그런 놈 아닙니다. 뭐 후원 막 이렇게 요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김신수님. 아니 감사합니다 김신수님 만원 후원. 아 고맙습니다. 아니 쓰고 말려. 아니 그런 거 체크한 거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런 거 체크한 거 아닙니다. 김신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쓴 거예요. 김신수님 감사합니다.